이번에 제가 구매한 곳은 너분제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천 도자기 마을에 있는 가게라고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제 스타일의 그릇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개 정도만 골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약간 이렇게 보울로 되어 있는 그릇이고, 여기에는 뭐 비빔밥이나 볶음밥이나 면 종류 같은 것도 담으면 적당할 사이즈의 그릇이에요. 자세히 보면 점박이처럼 무늬가 좀 있거든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또 같이 산 거는 이런 기본적인 플랫한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릇들 중에서는 가장 플랫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무늬가 있고, 그릇 표면을 보면 약간 달 분화구처럼 좀 움푹 패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자기라서 두개다좀 무겁기는 한데, 그만큼 좀 튼튼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템페라는 재료인데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거랑 야채랑 같이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콩으로 만든 재료예요. 오늘은 이렇게 다섯 조각 정도 요리해서 먹으려고요. 나머지는 얼려둘게요. 제가 이번에 템페로 한 요리는 아예 처음인데 이게 비건 재료 중에서 좀 유명한 편이더라고요. 저는 워낙 콩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거 마켓컬리에서 주문해서 이번에 한번 요리해봤어요. 템페가 또 간장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간장 소스랑 알룰로스 넣고 요리해봤습니다. 고소한 콩맛이 많이 나서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입맛에도 너무 잘 맞아요. 처음에는 이 비주얼 보고 청국장 같은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특유의 맛이 안 나고 그냥 고소하기만 해요. 식감도 너무 좋고 앞으로 템페 이용해서 요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100g당 단백질이 한 19g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재료들로 식물성 단백질 잘 챙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